하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네. 집에서 이제 정말 실생활에 유용하게 쓸 만한 피부 관리법이라든지 뭐 운동 비법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면 신체 나이를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많은 운동보다는 이렇게 목이나 얼굴을 많이 쓰는 저 나름대로 요가가 있어요. 어, 네. 요가요? 예, 이름하여 천장의 키스하기. 천장 키스요. 예. 우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편안하게 이제 딱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 운동을 해야겠죠. 고개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좌우로. 그 다음에 고개를 쭉 젖힌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입을 천장에 키스할 정도로 쭉 올려요. 빼요. 거북이 마냥. 예.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고 다시. 뭐 보긴 좀 그러네요. 아, 이거 혼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양쪽을요. 예. 다섯 번씩. 예. 다섯 번이 한 세트예요. 아우, 막 소리가 나는데 목에서. 예. 이게 왜 좋으냐면요. 예. 입에 있는 근육도 우리가 많이 웃고 말을 많이 하고 항상 우리가 굉장히 쾌활한 사람들 보면 동안인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게 항상 네. 동안 선생님.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의 얼굴로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는 자세는 주름이 집니다. 고립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입을 움직여주는 게 좋은데 이때 우리가 보통 대부분 스트레칭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네. 키스하듯이 쭉 내민 다음에 목과 같이 운동을 하시면은 네. 한층 더 젊어지실 거예요. 김영원 네. 선생님 뭐 방법 네. 없어요? 저도 하나 이제 알려드릴 네. 게 있는데 이름하여 마오리족 표정짓기. 마오리족. 아, 네. 요, 네. 아마 요가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네. 자 일단 숨을 들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죠. 혀를 쭉 빼게 되면은 네. 이 심장의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목에 네. 어떤 근육의 이완을 시켜주고요. 네. 또 이 눈이나 코 이런 데 숨을 크게 쉬고 눈을 이렇게 크게 뜨면서 이쪽의 근육을 다 이완시켜주기 때문에 부비강이 막혀 있거나 비염이 있거나 한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숨을 크게 훅 내뱉으면서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또 이제 노폐물을 빼주는 네. 악성 가스를 빼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이렇게 해서 한 3번에서 5번 정도.